역두각시 박근혜는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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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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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방심 그만시키고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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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떤 정책적인 여와 야의 뭐 누구를 지지했냐 안 지지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 해외 사는 동포로서 좀 창피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국격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고 이거는 누구를 이번 정부를 지지했냐 안 지지했냐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런 지금 해외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창피하고 조금 아쉽다면 좀 뭐 한인회나 이런 단체에서 주체가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국민의 마음을 안다면 하루빨리 하야하시고 그게 이런 국정이 더 혼란스럽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안정화시키려면 하루빨리 빨리 내려오시는 게 더 안정을 빨리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이라는 그 비선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동안 4년 동안 쭉 잘 드러나왔고 결국은 이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우리의 대통령이 가져야 하는 어떤 자질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간에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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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하야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잘 못했을 때에는 국민의 손으로 다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하라. 네, 국민을 속인 박근혜는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하야하라. 박근혜 특검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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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라.
꿈의 날개가 돋아서 진실의 끝에 꽃이 필 수 있기에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려 하고 고장난 시계는 눈치로 돌아가려 하네 Just no way, no way 찾고 Way and no way and no way 없는 길을 뚫다 Way and no way and no way 길가에 버려지다 지는 이 땅을 지탱할 수 있길 내 의지의 날개가 돋아서 정의의 비싼 구라도 찾을 수 있길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려 고장난 시계는 눈치로 돌아가